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 가지고 본인 관련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한 8시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검찰은 논리적으로 사실 기반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이재명에서 압박을 했고, 자 이재명은 변론을 하는데 이게 뭐 논리나 사실관계보다는 뭐 내가 어떻게 그럴 사람이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업자들과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자신이 결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논리나 또는 사실관계보다는 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 막 이렇게 말하고, 뭐 내가 이 공산주의자냐 내가 공산당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억지를 부린 그런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나가더라도 본인이 입장문을 내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이재명이 답변하기가 너무나 국색한 상황들이 아닌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팩트 그리고 사실관계를 쫙 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게 답을 하면 이재명은 물으면 이재명은 답을 할 게 사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 관측에서 왜 그래야 해야 되느냐, 내가 뭐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 자신과 관련해서 내가 한 5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사람이냐 막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궁지에 몰려 가지고 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답변의 구체성이나 그리고 이 답변 관련 설득력이나 뭐 이렇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본인이 진짜로 여기에 관해서 결백하다면 보다 강력하게 더 강력한 증거와 정황과 이런 걸 드러낼 텐데 그런 게 전혀 엿보이지 않은 재판이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 대장동 위례 성남 FC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을 대해서 개변이라 하면서 본인이 30분 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오늘 성남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자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 50년을 징역 50년을 넘게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내가 징역 50년 60년 아니 무기징역을 살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0년 아니라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도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사형을 선고받겠는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너무나 범죄 발자취가 뚜렷해 보이고 지금까지 이 재판 받는 거나 또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보다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해명하거나 또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법 방해를 한 것, 또 수사 과정에서 사법 방해한 것, 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그게 오늘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대로 자 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자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 보는 사건이다. 너무나 중대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 자 이재명은 내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 그런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하는데 자 그건 제 정치적 신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치적 신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내 신념이다. 뭐 50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래서 이재명도 변론을 하면서도 멘붕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업자들과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다, 개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자신의 행정관청이 선의로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자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에 인정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가진 정책결정권을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배임죄 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 정황을 내놓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이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 이익이 잘한 것이 될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에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통의 경우 자, 이 비율을 정합니다. 자, 이거는 이재명이 본인이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의 확정 이익만 가져갔고, 저기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는데, 자, 그렇게 지분은 저기는 7%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50% 플러스 한 조가 더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이익을 가장 적게 가져와 놓고, 이게 결국은 업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건데, 그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남 민간 업자들이 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추정에 대해서도, 자, 이게 저는 알지 못하고 말이 안 된다.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앞에 측근들을 내세워놓고 뒤에 쏙 빠지고, 전화할 때도 자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화영이 중국에서 전화할 때도 이화영이 쌍방울이 김성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화영 전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은 전혀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걸린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도 CCTV도 가짜로, 자, 그 CCTV를 설치해놓고 가짜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치밀한 이재명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댓글 하나로 찾아야 되는데 댓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뭐 댓글을 달거나 이재명이 증거를 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또는 유동규 측근을 앞에 쫙 내세워 가지고 김임숙 같은 사람들, 그래서 본인은 싹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나가 직접 관계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알고 싶다,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서 현금을 특정해서 지원하면 기부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당연히 조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재명은 그야말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자,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관계, 지금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호소를 하고 있다. 자,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나, 자, 이렇게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 누가 일하겠나,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은 별로 재판부나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 혐의가 없으니까 저런 말 하겠구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억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 저 산이 숲이냐 하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했어. 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가지고 민간 업자들에게는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이 금액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또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니까 계속 재판에 지연하거나 또 검찰 조사 과정에 나가더라도 진술도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추상적인 관념적인 용어만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나, 그리고 성남 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의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자,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이재명의 재판은 일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엉성하게 뭐 감성에 호소하거나 아, 내가 그럴 사람이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래서 뭐 내가 공산당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 재판은 판사도 그 누구도 들어보면 딱 이재명이 혐의가 인정되네 라고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